배에서 내리자마자 희귀한 새가 눈에 들어온다. 천연기념물 먹황새다. 국내에서 매우 보기 드문 철새인 먹황새. 게다가 아직 솜털이 드문드문 보이는 아주 어린 녀석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람이 서 있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어슬렁거린다. 뭔가 심상치 않다. 극도로 사람을 피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이 녀석은 사람을 피하기는커녕 사람이 버린 생선 찌꺼기까지 먹는다. 먹황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제작진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녀석.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다. 더욱이 입에선 계속 뭔가가 떨어진다. 한국에서 찌꺼기를 먹다 보니까 아주 상한 걸 먹어서 그런지 날개도 약간 처지고 부리 끝에서 타액이 그 떨어지는 걸 봐서 위장 상태도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에 겨우 서너 마리 한국을 찾는 희귀종 먹황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가거도엔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 탈수 증상을 보여 물을 가져다 놓았다. 제작진을 살짝 경계하는가 싶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물을 바로 앞에 두고도 뭐가 무서운지 한참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 통에 머리를 담근다. 하지만 몸을 떨 뿐 제대로 마시지는 못한다. 겨우 한 모금을 마셨다. 제대로 먹지도 날지도 못하는 어린 먹황새. 지켜보던 제작진은 먹황새를 구조하기로 했다. 한 시대에서 나간다. 혹시 녀석이 다칠까봐 전문기관에 전화해 구조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안전한 구조를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데 그게 영 쉽지가 않다. 무심하게. 다시 마음을 놓을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한다. 한참이 지나고 양말. 결국 제작진은 먹황새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안에만 들어가면 지금 이게 힘이 없어요. 지금 거의 뭐 포기 상태예요. 유용하게 썼다. 쇠약해진 체력에 한시가 급한 상황. 치료를 위해 발빠르게 육지로 이송했다. 먹황새가 도착하자마자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선 엑스레이 검사를 비롯해 여러 검사를 실시했다.